1988년에 대한민국으로 잠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올림픽 때문에 전국이 들썩였는데요. 원조를 받던 나라가 올림픽을 개최할 정도로 발전했다는 사실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서울은 세계로, 세계는 서울로. 대립과 분열의 벽을 넘어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렸던 88 서울 올림픽. 정말 대단했습니다. 당시 6살이었던 불렁쇠 소년도 기억나시죠? 그리고 바로 이 노래.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인의 가슴에 뜨거운 불꽃을 지핀 노래, 손에 손잡고. 이 노래 하나로 지구촌을 석권한 그룹이 바로 코리아나입니다. 그 인기는 정말 대단했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음반은 그야말로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또한 유럽의 음악 차트 상위권에는 늘 코리아나의 이름이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 노래 한 곡으로 전 세계를 제패한 그야말로 전설적인 그룹이었습니다. It's kind of the dream came true. I couldn't imagine how we did it. 한국이나 그래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는 그룹 코리아나와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Koreana made hand in hand. I'm gonna victory by Koreana, please. Magnificent song, hand in hand. Gruppe Koreana. Hand in hand. Die Gruppe Koreana. 전 세계 무대를 다니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떨친 자랑스러운 그룹이자 그야말로 한류 스타의 시초였던 셈입니다.